옷이잖아요. 옷. 혹시 요렇게 생긴 거는 입는 사람은 본 적 있죠? 요런 느낌. 어, 어 감동이다. 아, 진짜로요? 와. 어, 이거 잘 어울린다. XX. 이런 거지 같은 옷을. 자, 오늘은 짝퉁 몰카입니다. 파타고니아 반팔티를 선물해 주는데 알고 보니까 803. 네, 솔직히 다양티리티 형이 영어를 좀 잘 몰라요. 영어에 약하기 때문에 파타고니아를 준다고 하고 803이라는 옷을 줘도 전혀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. 제가 봤을 때는 99% 못 알아챌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. 와후. 자, 오늘의 게스트 다양티리티 모셨습니다. 이거 아니 설치를 해놓고 그냥 찍든가. 이게 뭐요? 아, 그럴까요?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인기 개그맨 미키! 꽈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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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
잡단 야채들로 뭘 할 거죠? 물회하고 예. 해덮밥하고 예.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약간 스타일이 H.O.T. 문희준 느낌이에요 이거. 아니 캠핑한다 해가지고 네. 캠핑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또. 메이커가 보니까 내셔널 아니 뭐 내셔널 아니 뭐 뭐예요 뭐 내셔널 아니 왜 아니 나 한 내셔널 아니 왜 그냥 농장에 왔으면 빨리 야채나 저거 해 뭘 자꾸 아니 뭐 니는 왜 그러냐 이거 아니 그래서 내가 형 주려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뭐? 이거 그대로 있어주세요 아 형이 이제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렇게 메이커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캠핑하고 이런 거 모자까지 하니까. 너 이거 뭐 넣는 거야 너. 아니 뭘 넣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아니 진짜라니까요 아 옷이라니 형 뜯어주세요 진짜로 옷이라니까요 옷 나 갑자기 근데 이걸 왜 나한테 줘요? 아니 그러니까 오랜만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옷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형 옷 선물로 준다고요 빵! 빵! 아 내가 뜯어서 줄까요 그러면? 옷 맞는데? 네 자 옷이잖아요 옷 혹시 파타고니아라는 옷 알아요? 몰라 자 모자랑 이거 벗어주세요 내가 입혀드릴게요 아니 왜? 아니 선물이라니까요 아니 뭐 이거 이상한 거 아니죠? 아니죠 아니죠 어, 이거 본 적 있어요 메이커? 몰라 나 이거 비싼 거? 이거 비싼 거예요 오. 아니 몰라 단양에 없어 그거 단양에 아디다스 필라도 이게 형 속옷 파는 데밖에 없어 그 요렇게 생긴 거는 입는 사람은 본 적 있죠? 요런 느낌 없어요? 없어 아 진짜로 형 단양 박재범한테 얘기하면 바로 알 거예요 아 걔는 이런 거 좋아해 아 명품 좋아하니까 예, 예. 명품까지는 아닌데 캠핑이나 막 등산 용품 중에서는 이게 좀 비싼 아, 느낌이거든요. 뭐 저거 받은 거 아니지? 협찬? 협찬. 어. 우리나라 브랜드 아니에요. 구찌. 예. 네. 감동이다. 아 진짜로요? 와. 오 이거 잘 어울린다. XXL인데. 예. 네. 어 그렇게 저거 하게 안 나왔구나. 예. 네. 이 뒤에가 시그니처예요. 시그니처가 뭐냐면 이 브랜드의 상징. 파타고니아 어때요? 이뻐요? 무슨 이쁜데 예 근데 갑자기 선물을 해주니까 왜 냄새를 맡는 거예요? 아니 그냥 예 범수야 파타고니아? 예 어. 잘 입을게 야 아 선물 받았습니다 이런 동생입니다 비싼 형님 거래, 비싼 거래 이런 동생이에요 얘기하지 않아도 몇 달 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예 재질이 외국 거래사는 좀 좋은 것 같은데 느낌이 아 당연하죠 아 확실히 태가 나네 뒤에
이거 브랜드 이름 뭐라고요? 파타고니아라며. 아 맞아요. 그냥 나라 이름 같지. 어 갑자기 왜 벗어요? 아니 내 옷 입고 있으려고. 왜 왜? 아니 비싼 거라며. 야 비싼 건데 여기 뭐 상추 뜯고 막 이러다가 어? 뭐 묻으면 어떡해. 어. 나중에 어디 갈 때 입어야지. 어디 갈 때 입을래요? 아 또 뭐 저 여행 가고 그럴 때요? 어 산 같은 데 갈 때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산에? 예. 뭐 북한산이나 아니면 팔공산이나 이런 데 가면. 나중에 산에 한번 가자. 팔공산 가봤어요? 안 가봤지. 팔공산 유명한 거 알죠? 어. 대구에. 어. 그런 데 가면 잘 어울릴 것 그러니까. 같아요. 그러니까 거기 갈 때 입어주시면 어떡해. 때론 바보 같은 웃음도 너무 귀여워. 팔공산 명, 같은 데 갔을 때 명품 한번 입어주고 또 한번 산 한번 올라가야지. 어? 아우 고마워. 알지. 어때요? 저는 형 저는 그 뭐 싼 거 있고 형한테 비싼 거 내가 사주는 거예요. 아 그거 비싼 건지 알아. 이거 메이커 이름은 알아요? 메이커? 예. 네. 몰라. 메이커 이름 모르고? 몰라. 난 내가 안 사는 건 몰라. 어. 아니 나도 그런 모자를 네. 살라고 했는데 아우 안 어울리더라고 얼굴이 커서 그런지. 한번 써봐요 그러면. 너도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. 나 잘 안 어울려? 군밤 장사 같은데. 내셔널 지오그래픽. 야 바지가 이거 옛날에 갓세븐 2PM이 입는 스타일의 어. 옷을 또 딱 입었네. 아니 이거 다 같은 데서 산 거야 이거. 메이커 이름은 알아요 그거는? 아유 다 알아. 아니 자꾸 왜 또 내가 무슨 옷가게 사장이면 뭐야 이거. 아니 야 근데 잘 어울리냐? 어 잘 어울리는데요. 야, 군밤 장사 같지 않아? 아니야. 잘 어울려요. 아니 나 잘 안 어울리더라고 이런 모자가. 아 귀여운데 왜요? 아니 진짜 잘 안 어울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. 그거보다 이렇게 내리는 게. 응. 시라소니 같은데 시라소니. 어.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입은 옷 메이커는 아시는 거예요, 모르? 아, 다 안다고. 아니 네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. 뭐라고요? 됐어. 아니 자꾸 씨 너 이거 저기 카메라 켤 때 자꾸 영어 얘기하지 말라고. 나는 운동을 해가지고 그때는 아니 그러니까 잘... 안다고 했으니까 얘기를 해주시라고요. 알아. 근데 좀 아까 얘기했잖아. 뭐라고요? 아, 다 안다고 다 안다고. 어, 옷 이쁘네 형님. 아니 네가 사는 명품인데 또 한번 입어줘야지. 이런 거를 팔공산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팔공산? 예. 안 가봤어. 아니 대구에는 팔공산이 유명하니까. 난 거기 출신이잖아요. 아하. 예. 옷은 브랜드 이름 기억나세요? 뭐? 뭐? 지금 입고 있는 내가 사준 옷. 명품이라며. 아니 이름은 아예 기억이 안 나요? 난 술 먹으면 원래 영어가 기억이 안 나요. 알겠습니다. 내가 형님 그 너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 알아? 아니요. 내가 형님한테 파타고니아 선물했거든. 선물했거든. 아예 아예 그러네. 아예 아예 그러네. 파타고니아? 이게 파타고니아. 아닌 것 같은데? 파타고니아 이거? 그럼 뭔데? 그럼 뭔데? 파타고니아 아닌데요? 파타고니아 아닌데요? 아 그럼 뭔데? 또 처음 보는 거지? 잠깐 스탑 어쩐지 옷 질이 안 좋더라고. 어쩐지 옷 질이 안 좋더라고. 외국 거래사는 좀 좋은 것 같은데 느낌이. 아 당연하죠. 뭔 소리야? 야. 아니 야 확실하게 이게 너 뭔데? 야. 아니 그러니까. 사인 주지 말고. 아니 뭘 사인을 줘요? 너가 명품을 뭐 어쩌리저쩌리
야, 너 이제 막 콩으로 매주 쓴다래도 안 믿어. 안녕하세요. 미키란트는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.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